지난 에피소드에서 어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을 드랍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. 그 드랍에 대해서 동작하는 메커니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5장의 드랍 RS 파일이에요. 먼저 스트럭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, 그다음에 드랍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는 겁니다. 드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트레이트예요. 드랍 is a trait. 근데 모든 데이터 타입은 기본적으로 드랍을 다 임플멘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러스트는 자동으로 러스트 컴파일러죠. 러스트 automatically call drop when it is necessary. 필요할 때 드랍을 자동적으로 호출을 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, 모든 데이터 타입은 all data types implement drop trait. 자동으로 디폴트로 다 있어요. 디폴트로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호출되는 시점이 언제냐니까 블럭을 벗어난 시점이에요.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메인에서 이렇게 스티브 캐릭터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. 이걸 만들고 다음에 존 캐릭터를 해서 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. 스트링 만드는 방식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. 인트가 무엇인지에는 시그니처를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렇게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든 겁니다. 만들고 이 만들어진 것이 이게 메모리에서 제거되는 시점은 빠져나가는 시점이에요. 빠져나가는 시점은 이 시점, 이 블럭이잖아요. 메인을 벗어나는 시점에 스티브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할당된 메모리 그리고 존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할당된 메모리가 다 지워지게 되죠. 얘네들 둘 다 힙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. 어떤 게 힙에 있고 어떤 게 스택에 있는지 이제 여러분 쉽게 아시겠죠? 그래서 빠져나갈 때 빠져나간 시점에 러스트 컴파일러는 자동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것부터 존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. 존부터 드랍을 하고 드랍 존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드랍 스티브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. 만약에 우리가 let a equal 2라고 하는 게 있다. 그러면은 드랍되는 순서는 존, 스티브, a 순서입니다. 거꾸로 되는 마지막에 나중에 했던 것을 먼저 드랍해요. 그럼 드랍 a 이렇게 러스트가 자동으로 실행을 합니다. 실행을 하는데 디폴트로 돼 있는 것을 덮었을 때 덮어쓰는 거예요. 오블라이드라고 합니다. 오블라이드 디폴트 implementation of drop. 그죠? 이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. 이런 것이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실제 이걸 한번 코드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일단 컴파일부터 해야 되겠죠. Rust C 컴파일에서 이 파일 이름이 drop rs죠. 복사를 해서 컴파일을 하면은 drop rs 위에 드랍 RS 위에 뭐가 하나 만들어졌죠? 요 드랍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죠? 요걸 실행을 시킬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드랍을 호출하면 이렇게 됩니다. John went away, Steve went away. 그죠? 이렇게 임플멘트 된 거죠. 근데 A가 went away라는 말은 없죠? 그럼 A가 went away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드랍되지 않은 것일까요? 그렇지 않죠. 디폴트로 드랍이 됩니다. 디폴트 임플멘테이션. 얘는 i32예요. i32도 디폴트로 드랍 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고 따라서 디폴트로 임플멘트한 것을 불러들여서 a도 드랍을 합니다. 단지 메시지는 표시를 하지 않죠. 메시지를 표시하는 이유는 요 녀석들은 우리가 새로 이렇게 덮어쓴 게 있으니까 덮어쓴 걸 같이 호출해서 그렇네. 그죠? 자, 이런 것이 기본적인 드랍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.